여성 소수자에게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2년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. 징계 무효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는데 재판부는 교회 측 손을 들었습니다. 이동환 영광제일교회 목사는 지난 2019년 8월 성소수자 축제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침례해 동성애 옹호 행위로 고발당했는데요.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총회 재판을 통해 동성애 찬성 동조 행위라며 정직 2년 처분을 내렸습니다. 이 목사는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이 문제를 법원으로 가져갔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이 종교의 교리와 관련된 부분이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정직 처분 시한도 이미 종료돼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는데요. 이 목사는 재판을 마친 뒤 제가 받은 징계는 내부 판례가 되어 구성원을 옥죄고 있다. 중세에 낙후된 인식으로 세워놓은 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한편 이 목사는 2020년에도 같은 행사에서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집례해 출교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. 지금까지 와그라글 플러스였습니다.